버지니아주 한인 밀집 지역인 애난다일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8시간이나 감금당한 채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주 한인 시니어 10명 중 6명은 주거비와 식비 지출 등 기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그중 30%는 기본 생활이 힘든 극빈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의 해고 절차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만들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에서 실업수당 허위 청구 혐의로 20여 명이 무더기 적발돼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 몰아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정전 피해는 물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된 가운데 50대 여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지난 1분기 범죄율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3월 지하철 범죄가 급감했다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입니다. 버지니아주 한인 밀집 지역인 애넨데일에서 최근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50대 한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한인 여성은 업소에 침입한 연쇄 성폭행범에 의해 8시간이나 감금당한 채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메이슨 디스트릭 경찰서는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에서 마련한 범죄 예방 세미나에서 피해 업소는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였다고 밝히면서 애난다일에서 최근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는 20대의 히스패닉 남성 케빈 로페즈 엘턴으로 지난달 20일 59세의 한인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다음 날 저녁 애난데일의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 학교 학생인 20세 여성도 성폭행했으며 21일 오후 3건의 강간과 절도를 포함한 12건의 혐의로 체포돼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인 피해자는 8시간가량 감금된 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피해자는 용의자가 업소에 들어오는 것을 수차례 막았지만 용의자는 강압적으로 그 업소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밤 10시경 용의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에 있던 한인들이 나와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용의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었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 피해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책으로 사업체는 조명을 밝게 할 것과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을 설치할 것, 계산대한 돈을 매일 비울 것을 권고했으며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범죄에 타깃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 한인 시니어 10명 중 6명은 주거비와 식비 지출 등 기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 정도는 기본 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빈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한인 시니어들의 어려운 경제 생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실행한 미주 한인 시니어의 주거, 간병, 교통, 금융, 의료, 사회 참여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 등 전국 65세 이상 한인 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 노인 10명 중 6명은 금전적으로 주거비나 식비, 의료비 지출과 같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 73%가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정보 부족, 정보기기 사용 및 기술 접근성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교통 불편 등이 어려움으로 거론됐습니다. 비용 문제에 직면한 이들 중 약 절반은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렌트를 꼽았고 식비, 의료비, 교통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은 전국 시니어 평균보다 낮은 자산 및 소득을 보유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신분, 부족한 영어 실력 등이 꼽혔습니다. 뉴욕시 전체 시니어의 74%가 소셜연금을 받은 반면 한인 시니어의 수혜 비율은 68%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인 시니어 중 68%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40%가 버스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5%는 안전 문제, 13%는 엘리베이터 부족 등 역 접근성 문제, 6%는 대중교통 비용을 불편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 10명 중 4명은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했고 그 원인으로는 언어 장벽, 한국 문화와 연관된 행사 부족, 먼 거리, 비용 부담 등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의 해고 절차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연방 공무원 인력을 2년 노선에 따라 과감하게 다시 구성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의 인사관리 최고 부서인 공무원 인력관리국은 새 조처를 통해서 경력직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임명돼 들어온 공무원으로 재분류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정무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더 쉽게 해직될 수 있어 일자리 안전도가 낮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새 규정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패와 정파 개입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새 규정은 연방 공무원을 경력직과 정무직과 관련해서 재분류할 때 밟아야 할 소정의 절차를 명시하고 또 직무 타입과 상관없이 고용에 동시에 발생하는 공무원 보호 조치는 박탈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장래 있을 수 있는 새 스케줄 F에 대비했습니다. 또 정책 위반 업무직을 비경력의 정치적 임명직에 분류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20년에 총 220만 연방 공무원 중 수만 명을 재분류해서 일자리 보호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스케줄 F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새 규정은 이에 대한 대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 스케줄 F를 무효화했습니다. 만약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이 행정명령을 살려 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정무직 공무원 자리와 수를 4천 명에서 대폭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총무처의 새 규정집은 237페이지에 달하며 관보 게재에 이어서 다음 달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진보적 정치활동가와 단체들은 새 규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 보호의 공고화를 우선적 정책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 실업수당 허위 청구 혐의로 20명이 무더기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모두 10개 카운티에 걸쳐 기소된 이들 중 3명은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 나머지 17명은 3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검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수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해 돈을 챙긴 2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당 청구 총액은 110만 달러가 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별로 13,00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매튜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불법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청구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이들을 적발했다며 실업수당 허위 청구는 모든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잃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용의자 20명의 거주지가 뉴저지 10개 카운티에 걸쳐 있으며 기소된 이들 중 3명은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 나머지 17명은 3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용의자에게는 신분 도용과 공공기록 변조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급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 및 1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3급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징역과 1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과 폭우로 침수 피해는 물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나무가 쓰러지며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이어진 비 소식으로 인해 이번 주 들어 나흘 연속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커네티컷에서는 시간당 55마일의 강풍이 불었고 롱아일랜드 해안가를 따라 시간당 45마일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폭우와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폭풍이 몰아치면서 맨해튼 인도 곳곳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덮쳤습니다. 퀸즈 일대와 롱아일랜드 해안가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뉴저지 파사익 지역 역시 강물이 범람하며 차량과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5시 30분경 뉴욕 북부 지역인 아몽크, 루트 128과 스쿨 스트리트 인근에서는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지며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슬캐슬은 폭풍 피해에 직격탄을 맞으며 도로가 폐쇄됐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폭풍이 북동부 지역 전체에 피해를 끼치면서 펜실베니아에서도 2명이 사망했고 켄터키에서 1명, 오클라호마에서도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전 피해는 지역별로 수천 수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28,622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뉴욕시에서 4,338가구, 웨체스터에서 9,962가구, 롱아일랜드에서 4,408가구, 그리고 커네티컷에서 2,921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공항 역시 마비되며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뉴욕 JFK 공항과 라가디아 공항, 뉴저지 유학공항에서 수십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미 전역에서는 5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면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해안가 침수 피해 우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올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범죄 건수를 발표하며 1분기 범죄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서 칼부림과 총격, 이유 없이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올 3월 뉴욕시 범죄율은 급감했으며 지하철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고 말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거리감을 보였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지난 1분기 범죄율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국장은 올 들어 3월 말까지 뉴욕시 전역의 범죄 통계율이 작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중범죄는 5.5% 증가한 반면 다른 주요 범죄는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서 뜨거운 감자인 지하철 범죄는 3월 들어 23%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같이 지하철 범죄가 급감한 요인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지하철 시스템에 추가 배치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1분기 범죄자 체포는 작년 대비 53% 증가했고 특히 총기 관련 체포 건수가 83% 급등했으며 무임승차 관련 체포 역시 80% 급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반 국장은 지하철 시스템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대다수가 무임승차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임승차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한 뉴욕시 지하철 범죄는 총 538건으로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하철 역산에 첼로 연주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것은 물론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의 목을 칼로 베고 열차 내에서 총격을 벌이는 사건에 더해 이유 없이 승객을 선로로 밀쳐버리며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모두 올 1분기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48세 남성 승객이 뉴욕시 지하철 96스트리트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자 한 남성이 칼을 뽑아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으며 혐오범죄성 발언을 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총격에, 칼부림에, 선로로 밀치기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뉴욕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애덤스 시장은 올 3월은 작년 동월 대비 범죄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뉴욕시 범죄율은 내려가고 있으며 지하철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재외동포청은 국적과 병무, 가족관계 등과 관련한 재외동포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온라인 화상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 민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식 센터장은 일본을 시작으로 지역을 계속 확대해 제외 동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더욱 친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제외 동포가 언제나 편리하게 365 민원 콜센터에서 5개국 언어로 전화와 카톡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동포청은 올해부터 화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민원 서비스를 상시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밖에 제외 동포들이 국내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뉴욕주가 DMB 내 최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해 방문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차량국에 따르면 DMB 내 약 70%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패치워크가 교체되며 이를 통해 리얼 아이디와 타주 운전면허증 교환 등에 대해 온라인 사전 심사가 제공됩니다. 차량국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DMB 방문 고객당 평균 대기 시간이 최소 15분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진행 중인 리얼 아이디 시행일은 2025년 5월 7일로부터 항공기 탑승 시나 연방 건물 출입 시 해당 시점부터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리얼 아이디나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반아시안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오 범죄 사건은 5개 보로에서 27건 늘어났고 특히 반아시안 범죄는 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3월 범죄 통계에서 NYPD는 지난 1분기 뉴욕시 내 5개 보로 전역에서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아시안 범죄는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4일에서 31일 퀸즈 북부 지역의 차량 절도 건수는 185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 늘었습니다. 특히 프레시메도를 관할하는 107경찰서 구역에서 차량 도난 사건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설사와 호흡기 감염, 뇌졸중, 허혈성 심장 질환 등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 기대 수명이 평균 6.2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발생으로 많은 지역에서 기대 수명 증가 추세가 둔화됐습니다. 코로나19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94명의 사망률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어 주요 사망원인 2위에 올랐습니다. 연구 대상 기간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평균 8.3년이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 동안 만성호흡기 질환과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아시아의 기대 수명이 7.8년 늘어났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도 호흡기 감염 사망자 감소로 기대 수명이 7.8년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